처음에 그렇게 손글씨 쓰기 시작했는데 이 사실 역사가 되게 깊거든요. 저 그래서 제가 클럽이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일어나, 너 늦었어. 지금 일어나도 지각이야. 오늘의 TMI, 아래층에 전여빈 누나 만나고 왔어요. 촬영 중이더라고요. 방금 3분 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사행시. 진짜 이저 N행시 진짜 약한데, 심심할 때, 장난치고 싶을 때 박동현을 찾아라. 동굴. 저는 ENTJ예요. 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관심이 없고 잘 무지해서. 대담한 통솔자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할 때마다 MBTI나 막 별자리의 특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할 때마다 예술가 이런 거안 나오면 좀 찝찝해요. 그래서 잘안 하려고 해요. 제일 처음 하는 건 미세먼지 수치 확인하기. 창문을 열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죠. 바로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마시고. 제가 그러면 버전을 두 개를 할게요. 아주 강렬하게 깨우는 버전이랑 좀 나긋나긋하게 깨우는 버전. 약간 ASMR 느낌. 이런 게 굉장히 잘 깨거든요. 일어나, 너 늦었어. 지금 일어나도 지각이야. 빨리 일어나. 오늘도 늦으면 큰일 나. 빨리 일어나. 지금 일어나도 못 씻고 나가야 돼. 일어나.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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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잠가요? 언제까지 잘 거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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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실 다 없앨 순 없겠죠. 그래서 제가 클럽이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이사를 갔고, 제 생활 반경에서 더 이상 클럽을 마주치지 않아도 돼요. 사실 다 없애면 또 클럽 애호가 분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제가 멀리 갔습니다.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야죠. 커피라도 사드리든가. 근데 이제 진짠지 가짠지를 구별해야 돼요. 왜냐면 심장곽동이라는 그 이름이 특이해서, 이름은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됐거든요. 이분이 진짠지 아닌지 간단한 테스트를 거친 뒤에 진짜로 판별이 된다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맛있는 커피라도 한잔 사드리는 거야죠. 제가 얼마 전에 팬들한테 암호를 하나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암호를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팬카페 마지막으로 썼던 글이 뭔지 검증을 해야죠. 저에게 엉덩이란 현재 근면 성실함의 그 척도를 알수 있는 기준점. 엉덩이 운동 좀만 안 하면 바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할 때는 엉덩이가 지금은 한70% 정도 컨디션까지 올라왔다고 좀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진짜 글씨 그걸 할줄 몰라서 손으로 쓴 거였어요. 처음에 그렇게 손글씨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 역사가 되게 깊거든요. 최근에 이제 많이들 보시게 된 거지만, 팬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좀 특색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저만의 어떤 소통의 방식 중에 하나로. 그래서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검지로. 오른손 검지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방법을 좀 차용해 봤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진화돼서 이렇게 검지를 연필처럼 잡고 쓰거든요. 사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집을 어지럽혀요. 그다음에 하루에 그거 다 치우는 거. 그거 딱 치우고 나면 뭔가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된것 같고, 오늘부터 나 자신은 뭔가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것 같고, 좀 그런 기분 들거든요. 그리고 절대 중간에 청소기 같은 거 돌리면 안 돼요. 바닥에 그게 한 번에 말려 들어가는 그 맛이 있거든요. 일부러 그러진 않고, 촬영이 막 바빠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더 빨리 자야 되고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집이 더러워지는데, 그럴 때한 번씩 이제 또 때가 왔다 하면서 좀 좋아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진짜 저만 이렇게 하겠죠. 시작이 어렵지, 한번 해내기 시작하면 그 뿌듯함, 전달받은 선물들이나 빙산조 끝나고 받은 꽃다발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이 지금 상당히 완성도 있게 더러워지고 있죠. 진짜 많은데, 좀 제일 많이 돌려본 거는 버드맨이라는 영화 같아요. 아, 진짜 좋아요. 저는 사실 엄청 오래된 명작 고전들을 막 많이 보진 않았어서,
제가 영화에 진짜 빠져들고 영화에 대한 사랑이 막 커져나갈 때 제일 감동받으면서 봤던 영화가 버드맨이었어가지고 배우로서도 그 영화가 너무 좋았고 그냥 대중으로서도 되게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맵찔이입니다. 진짜 못 먹어요. 점점 하루하루가 다르게 못 먹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운 음식을 파는 데에 가면 최대한 순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뭐 제육볶음을 먹어도 안 맵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했던 기도라는 역할이 제일 시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캐릭터가 강렬하기도 했고 또 정확하게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병명이 거론되니까 제 그냥 상상이나 하고 싶은 연기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학 자문도 구하고 그러면서 너무 희화화되고 싶지 않아서 그거를 시작하기까지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본이 되게 너무 잘 짜여져 있어서 감정선이라든지 대본 안에 써야 되는 역할이 너무 명확했어서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감이 잡히고 나서는 그냥 쭉쭉쭉쭉 의심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촬영은 기록해둬야겠다 싶을 때는 그게 긍정적인 이유든 부정적인 이유로든 그런 날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말씀드릴 때 딴 데서 얘기 안 한 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17회 화려한 핑크 색깔 옷을 입고 나름 변장을 하고 빈센조의 사무실에 놀러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찍으러 가서 앞에 촬영이 아직 덜 끝나서 대기를 하는 동안 금가프라자 세트 투어를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금을 실제로 처음 봤어요. 금더미를. 그래서 혼자 사진 찍고 놀고 그랬었는데 그 금이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좀 갑자기 기억이 나요. 에스콰이어 제공하겠습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사진인데 적당한 유쾌함과 친근함? 마지막은 눈? 제가 항상 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눈이. 어쩔 땐 되게 배우로서 하고자 하는 감정을 더 잘 담아서 보여주도록 도와주는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눈이 너무 또렷해서 불편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약간 애증의 대상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연예계 일을 하면서 외모 자신감이 자기 객관화가 될 만큼 됐어요. 진짜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사진 찍은 것들 모니터다 보니까 썩 나쁘지 않네요. 오늘 에스콰이어를 찍은 거? 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지금 같은 때는 제가 빈센조 촬영하는 동안 술을 안 먹었거든요. 아마 좀 이따가 잠깐 먹어보러 갈 건데 그것도 먹어보고 연락드릴게요. 평균치를 내자면 한 병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제 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끌려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 무조건 맥가이버 칼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있어야 되고 태양광 패널이 연결되어 있는 조명 그다음에 정수기 그런 거 가져가야 한 반년 살아남지 않을까요? 소원 10개로 늘리는 거 안 되죠. 옛날에는 그게 잘 먹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이가 안 된다고 제발 좀 끝나게 해달라고 하고 싶고요. 내 통장에 현찰로 250억 원만 넣어달라고 하고 싶고 마지막은 딱 한 알에 완벽한 포만감과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마법의 알약을 달라고 하고 싶어요. 결정적으로 먹을 걸 잘 못 골라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매일매일 막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막 1시간씩 지나가고 이러거든요. 아, 오늘 에스콰이어랑 사진 촬영도 그랬고 인터뷰도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에스콰이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